2. 동저현상과 불화현상. 진화압은 대하지신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파동의 형태로 방사됨으로써 에고지신의 생각과 행동의 파동과 항상 반응을 하면서 교신한다. 그러나 대하지신으로부터 방사되는 파동은 아주 안정된 서파인데 비해서 사람의 에고지신의 파동은 속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신이 잘안 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영격이 높은 사람의 에고지신의 파동 특성은 많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많은 부분이 교신이 되어서 어떤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많은 부분을 느끼고 또알 수가 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경우도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떳떳하고 흐뭇한 기쁨을 느끼나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바로 에고지신과 대아지신과의 교신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영격이 낮은 사람의 경우는 대아지신과의 교신이 잘안 되므로 굉장히 나쁜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에고지신의 파동 특성이 너무 속파이므로 대아지신과의 교신이 거의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격이 낮은 사람의 경우는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많은 나쁜 업보가 돌아오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러나 영격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에고지신과 대아지신과의 교신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양심의 가책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며 지구진화의 보탬이 되는 좋은 일을 하면 지복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므로 자연히 좋은 일만 하면서 대아지신과의 공감 속에서 지복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주 만물은 항상 대아지신과 파동적 교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교신은 바로 각 개체의 에고지신이나 대아지신이 방사하는 파동이 서로 만나면서 같은 주파수와 같은 파형의 파동 간에는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한 느낌을 느끼게 된다. 또 파동 간의 주파수나 파형이 이질적일 경우에는 불화 현상이 나타나서 불만스럽고 불쾌한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한 포기의 식물도 그 식물에 해를 주려고 사람이 접근할 경우는 불화현상을 느끼나 찬양하려고 접근할 경우는 동조현상을 느끼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인간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줄 알았지만 우주 만물은 모두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행복감과 불행을 느끼고 있음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조현상과 불화현상은 100% 한쪽 현상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며 양 현상이 적절히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 그와 같은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서 느낌도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